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죠.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2주 네, 전에 옴니 제가, 시스템 그쵸.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여기 흐름을 보니까요. 7월 25일에 상한가를 치고 나서 네. 그 후에 오르고 빠지고 하다가 다시 8월 6일 지난 월요일에 9% 넘게 급등하면서 네. 이 목표가에 근접한 1380원을까지 올라섰는데요. 네네. 최근 4일째 급락세를 보였죠? 그쵸.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좀 네, 해주시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조금 단기적인 공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날 이제 양봉 형성이 되는 날 네. 1,4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목표가가 제가 1,400원을 이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네. 1,400원대를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약간 단기적인 공략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에서 더보기보다 제가 이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스마트 이제 그리드 관련된 테마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폭염이 오다 보니까 예비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대신 이거는 테마가 형성돼서 강하게 가기보다는 네. 짧게, 그래서 목표가도 1,400원대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혹시 1,400원대에서 뭐 이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처음에 샀던 가격대가 1,200원대 정도였기 때문에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이제 재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가격을 좀 낮추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1,100원대 구간에서 한번더 잡으셨다가 다음 주에도 분명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을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나오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옴니 시스템이고요. 매수가가 1,100원 선에서 다시 네, 매수하라는 시기 알려주셨고요. 목표가가 14,000원, 1,400원에 손절가 1,08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홈런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지금까지 고승환 전문가와 함께한 강의 여러분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또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죠? 특히 시청자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다음 중 ETF와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 코덱스, 2번 자, 킨덱스, 3번 타이거, 4번 라이온입니다. 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내일은요, 고승환 전문가가 1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수익률 중간 점검도 있으니까요. 내일도 6시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